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지금 JP모건 체이스에서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를 하면서 은행에 대한 위기, 이 부분은 좀 일단락됐다라는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의 전망을 보는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여파 때문에 위기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은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이 분이 이야기를 한 거는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발표 직후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 위기는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나 다른 작은 것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위기는 큰 위기는 벗어났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오디언 캐피털 그룹, 딕 보브 재무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후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상업용 부동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골드만삭스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죠. 게리 코어는 CNBC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특히나 은행 업계는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미국 상위 25개 시장 공실률이 모두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 대한 피해를 강조를 했는데 공실률이 3년 전에는 5%였는데 지금 2022년 말에는 약 19%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실률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JP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컨퍼런스 콜의 말미에는 앞으로 투자자들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그것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여전히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은행의 위기는 끝났지만 역시 부동산발로 시작되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사죠. 버크셔 해서웨이, 찰스 맹거 부회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미 은행들의 악성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점들이 지금 또 다른 금융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은 사무실 건물 그리고 쇼핑센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기타 부동산에서 쏟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있잖아요. 이분도 자신의 트위터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제 부동산 매체에 게시물을 공유를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에 대한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시된 공유물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5년 안에 만기에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은 3,250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규모는 이렇게 커졌는데 대출에 대한 금리는 두 배 정도가 올랐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비율은 고작 60에서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체에서도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에 대한 재융자가 어려워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70%가 소규모 지방대출이라는 건데 이게 미 은행에 대해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들이 있다. 지금 몇 개월 동안에 그 은행에 대한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발로 미국의 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 연방주택대출은행이라고 있는데 FHLB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준에서 돈을 빌려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FHLB 같은 경우는 지난 대출 규모가 1조 4,9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약 한 2천조 원 되거든요. 3월은 1조 4,7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 시티그룹에서도 미상환 대출금 역시도 1조 1,000억 달러에서 1조 1,500억 달러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PF라든지 가계부채, 또 부동산에 대한 그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서베이 발표된 한국은행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발표된 내용도 보면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보는 시각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시각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부동산의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 주요국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하고 상당 부분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도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 특히나 부동산 PF들이 나갔던 것들도 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대출이 나갔고, 특히나 13대책 이후로는 주택시장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는 거 대비했을 때 반사이익을 노렸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위험에 상당 부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